누구죠?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이죠, 그죠? 됐나요? D는 뭐예요? 아이소프레네 뭐예요? 천연고무죠, 천연고무, 그죠? 아이소프레네 천연고무. 그러면 A는 무슨 중압? 첨가. B는 축하. C는 첨가. D는 첨가. 그럼 정답은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61번으로 가겠습니다. 약산 HA의 이온화 상수, 해리 상수 KA는 1.0 곱하기 1 곱하기 심화해서 5승이다. pH 6, 동그라미. pH 6. 자, 이 문제. 자, K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죠? HA 곱하기 분의, 뭐예요? H 플러스 A 마이너스. 예, 몰롱 되고. 이게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됐나요? 근데 거기서 지금 pH가 얼마일 때? pH가 6이라는 이야기는 H 플러스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구하래? HA분의 A 마이너스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정답은 10 찾으면 되죠? 그죠? 이것도 아주 기출문제로서 괜찮은 문제였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2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자가 껍질 전자성 반발 VS EPR 모형을 기초로 하였을 때 주어진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가 잘못 짝지어진 것. CO2 선형 맞나요? NH3 삼각표면 맞나요? 삼각뿔이죠, 그죠? PCl5는 삼각쌍뿔. 좋죠, 그죠? 삼각쌍뿔. 얘는 그 결합각이 몇도 있어요? 몇 도, 몇 도? 90도와 120도. 좋죠? 네, 그 다음에 SF6는 결합각이 몇 도죠? 모두 90도예요, 90도. 그죠? 90도. 사각평면의 위아래로 있으니까 90도. 자, 해서 정답은 2번, 2번. 그죠? 삼각뿔입니다. 자, 163번 볼게요. 탄소 동소체,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동소체 나오면 동위원소, 또 동중원소, 동소체.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죠? 그죠? 아주, 아주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동위원소 하면은 탄소 12와 탄소 14. 동위원소죠? 그죠? 동중원소는 탄소 14와 질소 14. 그죠? 동중원소야. 동소체는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플로렌, 그 다음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그래도 써요. CNT, 탄소 나노튜브. 됐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공유결합성 그물 구조인 다이아몬드는 높은 전기전도를 갖지 않아요. 그죠? 전기전도는 다이아몬드는 없고 나머지는 전기전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SP2 혼성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2차원 판상 구조다. 어때요? 맞죠? 그죠? 얘는 얇은 판에 판상 구조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또 무슨 구조예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층상 구조. 층상 구조. 자, 축구공 모양의 CCC, 플로렌은 비극성, 무극성 유기용매에 녹는다. 어때요? 맞죠? 무극성 문제죠? 그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플로렌은요, 용매에 잘 거의 안 녹아요. 거의 안. 이 플로렌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얘가 지금 가운데 빈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빈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의약품 같은 걸 넣어요. 의약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얘도 쫙 캡슐처럼 넣어가지고 쫙 표적 기관까지 이동시켜서 특정 pH 같은 거 변화 주면 얘가 열려요. 그럼 이 약을 투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얘다가 뭐 넣나? 수소 기체도 막 집어넣어요. 수소 저장합금으로도 이용돼요, 얘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플로렌. 돈은 무지장 갖다 썼는데.